왜 맨날 이렇게 쓰지도 않은 불을 다 켜놓는 거야? 정성을 했냐? 타이레놀. 뭐? 배가 너무 아파. 생리통 때문에. 너 왜 내 안 좋은 것만 다 가져가냐? 난 온몸이다. 안녕하세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에서 김이정을 연기한 임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경 역을 연기한 양말복이라고 합니다. 문소희 역할을 맡은 정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종열 역을 연기한 양흥주라고 합니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쓰고 연출한 김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난해 개봉을 해서 8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혹시 놓쳐서 못 보신 관객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는요, 그다지 살갑지 않은 모녀 이정과 수경의 이야기인데요. 수경이 탄타가 이정을 덮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그 주변의 관계에 어떤 영향들과 균, 열등 그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과 모녀 관계에 대해서 많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숨도 못 쉬게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완전체로 모인 건 8개월 만이라고 들었거든요. 근황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좀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오디션도 열심히 보고 촬영도 간간히 하고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차기작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얼른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보람 배우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올 초에 그 선배님 연출하시는 공연도 짧게 같이 하고. 아, 맞아요. 제가 연출했고 정보람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네. 거울의 시대라는 작품을 1월에 공연을 했어요. 3일. 얼마 전에 또 넷플릭스의 DP 시즌2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셔서 같은 곳에서 팬들께서 무척 반가우셨을 것 같거든요. 영화 속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출가와 관련된 영화도 한편 개봉을 했었잖아요. 오늘 출가합니다라는 영화고요. 중년 남자가 불가에 귀하려고 갔다가 두 번이나 실패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인 감독님. 배우분들이 다음으로 넘어가 계실 동안 저는 꿋꿋하게 영화를 지키면서 아직 그 일본에서 아직도 개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도 개봉 관련해서 업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이야기 이제 막 쓰는 거를 돌입했습니다. 원래 우리 김세인 감독님이 처음 영화가 공개될 때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떨려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장족의 발전이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것 같고요. 만약에 또 다른 작품을 한다 그러면 또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영화의 장면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물씩 짝을 지어서 장면들을 선정을 해봤어요. 제목을 또 하나씩 붙여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제목을 죽일 놈이라고 했거든요. 임지호 배우님, 양말복 배우님. 사실 뭐 평상시와는 별 다를 일이 없는 그냥 되게 흔히 그냥 엄마와 딸 이 모녀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오라 그랬는데 뭐 다른 걸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상표가 아니었다든지 크게 별 다른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저러신 거예요, 양말복이? 왜 저렇게까지? 때리고 맞는 게 거의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데 두 분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희 무술 감독님이 계셨거든요. 무술. 네, 네. 전에 나왔던 차은 씨도 그렇고 협소한 공간 안에서 센 액팅이 오고 가야 하기 때문에 무술 감독님이 계셨고 보호장치를 했어요. 했는데도 공간이 없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짧은 방 안에서도 동선이 있었어요. 안무처럼 맞춘 것들이 있어서 배우들은 또 합이 맞아 들어가면 재밌거든요. 독립영화만의 액션 장면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펼치는 액션은 되게 드물잖아요. 보면서 이 징글징글함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진짜 이 두 사람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장면을 컷하면은 제가 소파에 등을 대고 플레이백을 이렇게 하는데 양쪽에서 제 귀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가야 되잖아요. 좀 약간 죄책감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양말복 배우님은 정말 마구 이렇게 표출하는 연기고 네. 지호 배우님은 정말 꾹꾹 눌러다는 연기를 하셨는데 지호는 죽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래 지호 자체 성격은 바깥으로 막 얘기하고 하이 텐션이 있거든요. 촬영한 지가 기간이 좀 지난데도 두 분이 정말 생생하게 그때의 기억을 몸으로 부딪혀서 꼭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모음의 제목은 사랑의 바보입니다. 김세인 감독님 누가 사랑의 바보가 주세요? 아 종렬이겠죠. 아, 저희 센터. 네가 이정이구나. 반갑다. 아, 그 자동차 회사도 참 왜 그 있는 걸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 이번 사고도 분명히 났는데 아니라고 잡아떼고 이것도 다 급발진인데. 그거보다 우선인 것들이 먼저였기 때문에 종렬의 딸, 그다음에 지금 종렬과 만나고 있는 내 사랑.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종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진 않았죠. 이쪽이 엄마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 딸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건 엄마에게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딸의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죠, 종렬은. 전 사실 그 두 분이서 차에서 이렇게 하는 씬에서 우리 이제 집 합치면 이정희하고도 마지막일 텐데 힘들겠지만 자기도 애 좀 써봐. 그 대사에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날 버리고 갈 생각이셨구나. 나는 이제 애초에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외롭다. 그러면 또 다음 모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목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입니다. 근데 실수가 아닌. 응? 그래서 누군데? 엄마요. 소희는 이렇게 엄청 사회성이 좋아서 막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술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훌쩍훌쩍 먹으면서 취해가다가 이정이 엄마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그때 그냥 본능적인 어떤 센서가 이렇게 빵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언니, 저 집 나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언니 왜 자꾸 날 집으로 돌려보내요? 지금 이정과 수경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일을 겪고 대신 혼자 먼저 뛰쳐나와서 독립을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해서 가족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좀 되게 고민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감독님이랑 얘기할 땐 조금씩 어긋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이 지금 이 이야기에 있는 이정과 수경의 일을 같이 겪었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 이정이 느끼는 걸 비슷하게 느꼈다고 생각하자라고 좀 전설을 쌓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감독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정이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넣으신 의도가 이 뜻인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크리틱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편집 크리틱 때도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냐, 주인공이 관객들이 마음이 다 떠난다 막 이래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이 자기의 선택으로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전 선택이라는 것은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정은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외로움에 취해서 그냥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이 문소희한테 갈 때 그러면은 뭔가 이제 술에 취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썼습니다. 정말 디테일의 끝을 보여주는 김세인 감독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면 모음을 통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노래 제목으로 피디님께서 구성을 해주셨어요. 피디님은 이 작품을 보고서는 박소은 가수의 일기라는 곡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세상엔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날 떠나가고 날 혼자 두지 마. 아니 그냥 내 버려둬. 아니야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이민희 감독
했고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한테도 그 앨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후반을 작업을 하면서 이제 실제 만나게 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성덕이 되었다. 나의 아저씨 OST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현장 가고 오고 할 때도 많이 듣고 대본 읽을 때도 좀 많이 듣고 그 음악이 주는 정서가 저한테는 되게 좀 뭔가 소희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들었었어요. 소희를 마주할 땐 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버려진 아이 개라고 들었어요 저는. 다시 올 거라고 그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희를. 들으니까 슬프네요. 돌아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으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 배우님의 키워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 이제 다 모였다. 요즘 이렇게 모녀끼리 그 맞춰 입는 모녀 커플룩이 유행이래. 누군가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 거절하기가 아직도 힘들고 지금도 어떤 일관계에 있어서는 돈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고 뭘 먹으러 갈지 정할 때 그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큰 고민들을 안고 계시는 세인 감독님 첫 장편이었으니까 우리 또 경험이 많은 양주 배우님께 의지하는 게 현장에서 크셨을 것 같은데 긴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게 가장 고마우셨는지.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재즈클럽에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단체로 색소폰을 부시는데 동호회에서 이제 하시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홍주 선배님하고 진짜 똑같이 생긴 분이 그거를 다 이끌어서 하시는데 영화 작업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재즈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서툴고 두려움 많고 이런 사람 옆에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런 든든한 모습? 생색내지 않고 옆에서 즐기면서 이렇게 같이 이끌어주는 모습이 진짜 홍주 선배님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같은 소고 저 감독 친구도 갔었거든요. 옆에서 홍주 선배님 같다? 이러면서 사진 찍어오시지 그러셨어요. 네, 진짜 진짜 이 모습 그대로 그분도 이런 하와이안 셔츠 입고 계셨거든요. 참 너무 감사하지. 네. 와 이거 딱 소라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소라는 좋겠다 이렇게 신경 써주고. 맛이 괜찮을지 모르겠어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거 딱 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배급 지원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그 많은 건 아니고 그 일정 부분에 적당한 양의 돈과 네, 홍보와 네. 많은 기운, 힘, 응원을 얻었고요. 그게 정말 필요했어서 달게 받았고 그거를 강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 할 때도 나는 모든 거를 다 알아야지 내가 이게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 되게 똑바르게 올바르게 말해야 되고 어떤 그 긴장감이 이전에 뭔가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고 아 이렇게 살면은 나 정말 죽는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요즘 들어서 조금 생긴 것 같고 어쩌다 이런 얘기. 네, 경기 인디 시네마의 배급 지원을 받으면 적당한 양의 돈과 네. 큰 응원 그리고 다양한 홍보 기회 네. 삶의 태도에 대한 성찰과 마음의 여유까지 얻으실 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경기도에서 학부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경기필름스쿨 페스티벌이라는 영화제에서 저의 졸업작품도 상영을 했었고 제작 지원금도 받았었거든요. 같이 있어줬다. 고맙다 이런 네. 배우에는 경기도가 있다. 네. 내 삶은 경기도와 함께 성장해왔다라고 네. 우리 김세인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기 콘텐츠 진흥원은 이런 국내 다양성 영화의 배급 지원 사업 외에도 로케이션 촬영 지원, 국내 다양성 영화 제작비 지원, 또 경기도 내에 학생 영화를 지원하는 경기 필름스쿨 페스티벌 및 경기도 내 소규모 영화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의 주요 사업란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세인 감독님처럼 마음의 여유까지 여유롭게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지호 배우님께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영업일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영업도 별거 없어. 뭐 하면 돼, 그냥. 편하게. 괜찮아.
최근에는 새로운 건 아니고 저는 어릴 적부터 되게 오랫동안 수영을 했어서 수영을 다시 하고 있고요. 저는 되게 이상하게 항상 외로운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엔 좀 풋살이나 농구나 야구처럼 팀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취미를 가져볼까 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희야. 맥주 한 잔만 같이 마실까? 언니, 제가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어제 못한 것도 좀 있고 하루에 꼭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혼자 여행을 같이 해봤더니 혼자서 시간을 되게 잘 보내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보이는 상들에 대해서 스케치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의 방법을 잘 아는 누구하고 꼭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저 지금 한 달 후에 스페인 가거든. 거기서 누드비치 갈 거다. 스페인 좋겠다. 누드비치 좋겠네. 여행으로 뭐 또는 촬영 때문에 뭐 로케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길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좀 살아봤으면 싶어요. 새롭게 항상 어떤 일들이 사회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항상 너무 뻔한 강도로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감각을 깨야 될 텐데 단 몇 개월이라도 살아봤으면 신체적인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 양말복부님과 작업하고 싶으신 감독님들은 국내에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일정을 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또 어느 나라에서 수련하고 계시는 배우님 컨택해야 되니까는 제작진께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자, 이거 어떤 장면인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정은 홧김에 소고기 30만 원어치를 자기 테이블 앞에 달아달라고 하죠. 테이블 번호는 정보람. 정보람님. C5번. 여기 꽃등심 30만 원짜리 세트 주세요. 그리고 결제는 5번 테이블에 달아주세요. 아, 5번이야? 기억났어요, 갑자기. 5번 테이블에 달아주세요 하는 된다고. 3번으로. 아, 귀신같이 정말 맞추셨고요. 우리 두 번째 문제를 또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본인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사장님? 아, 일단 아무거나 치고 사장님이 영어 시간 몰라. 말보, 양말보. 네. 2번. 10시에서 22시. 정답입니다. 사장님 리코더는 불지만 영업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퀴즈는 제가 객관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콘텐츠 진흥원 지원 사업이 아닌 것은 1번 국내 다양성 영화 제작비 지원, 2번 경기도 내 영화학교 장학금 지원, 3번 경기도 내 소규모 영화제 지원, 4번 로케이션 촬영 지원입니다. 정보람! 네, 보람 배우님. 2번! 정답입니다. 오! 집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었네. 상품은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스크림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한 분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팀과 함께 생생하게 이야기를 또 나누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다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여가지고 또 내가 낯가리게 되는 거 아닐까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오면 늘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곳에 있어서 이 공간이 어려운 서울이지만 같이 하면서 이렇게 편해지고 저희가 언제 또 다시 모이게 될지는 모르니까 아쉽지 않게 시간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합격 연락을 3년 전쯤 추석 전에 연락을 받았었어요. 로맨틱. 근데 진짜 이렇게 생생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서로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제 본 것처럼 좋은 거 그거는 같은 속옷 작업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2년, 3년의 세월 동안 지호도 이제 머리가 더 길고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묘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경기 인디시네마에서 핫템이죠. 플로깅 백이라고 이렇게 안에 장갑과 쓰레기에 집을 수 있는 집게와 비닐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플로깅백을 오늘 와주신 같은 속옷팀에게 모두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요. 지구를 살리는 네, 양말복 배우님께도 영화관에서 놓쳐서 아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OTT 플랫폼과 또 IP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다면 또 1주년 기념 상영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 이분들의 차기작에 또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